회사를 오래 있게 되면 이제 목을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있는 옆에서 누가 봐주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이런 자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엑스레이로도 찍으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 화면에 보시듯이 저 왼쪽에 정상목은 저 C자형 알파벳 C자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활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맨 오른쪽에 일자목처럼 됐다가 더 이제 목을 많이 구부리게 되면 역시자형처럼 되는 거북목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은 사실 뭐 의학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삐죽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변형까지 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내가 일자목인지 거북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그게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쉽게 알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어볼 수는 없고요. 한번 집에서 예.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앞으로 좀 모실게요. 우리 이용식 씨도 네. 나와주시고 네.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걱정이 되네요. 아니 뭐 걱정까지 하실 건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집에서 꼭 이런 추가 아니더라도 뭘 하나 달아서 실에다 달아서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수직선이 되죠. 수직선이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원래는 귀하고 어깨하고 고관절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어깨에다 대고 쭉 머리서부터 해보면 네. 앞에서 이제 그 귀하고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용식 같은 경우는 많이 앞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자루 재봤을 때 뭐 한 5cm 이상 나갔다 이러면 자세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2.5cm 이상 나가고 5cm 이상 나가고 그러면 아, 내가 자세가 안 좋구나 하고 이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현재는 거북목이 아닙니까? 지금은 예, 비교적 뭐 귀에 걸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정상 범위라고 뭐 봐도 크게 괜찮겠습니다. 다른 자세로 보시면 자라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예, 자리해 주시고요.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북목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심해져서 디스크가 예.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목 디스크 오면 많이 아플 텐데요. 맞아요.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디스크 뭐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이런 디스크 증상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자가 진단만 해서 하는 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놓으면 병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어깨가 뻐근하고 등까지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디스크 내장증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고개를 숙였을 때 날개뼈 사이가 뻐근하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뒤로 젖혔을 때 아프게 되면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때에 통증이 있다. 통증이나 이제 저림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네. 고개를 숙이게 되면 디스크 압력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뒤나 옆쪽으로 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디스크 질환은 고개를 숙였을 때 아파진다. 후관절증은 뒤로 젖혔을 때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끝까지 찌릿찌릿하다. 대개 디스크가 있을 때는 그 해당 부위에 있는 신경 분절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날개뼈부터 엄지, 검지 사이로 저리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네. 세 손가락 쪽으로 저리는 경우도 있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리듯이 이렇게 분절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수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경우인데 뭐 하다 보면 그릇을 갑자기 놓친다거나 또는 허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걸어다닐 때 중심을 잡을 수 없고 힘이 많이 빠진 경우는 척수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자가진단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병원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조기에 치료하면 사실 간단하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래되면 신경 자체에 변성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는 심지어는 나중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병원에 찾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렇죠.